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걸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TV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 감퇴요? 네. 저도 해가 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느껴져요. 소지품도 어디다 뒀는지 맨날 깜빡깜빡하고요. 벌써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걸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근데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건 맞지만 기억력 감퇴의 원인을 알아보면 우리가 이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머리를 쓰지 않고 반복적으로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그것도 맞죠. 그거 이외에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도 기억력이 더 떨어집니다. 아, 맞아요. 저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면 다음날 일어나서 머리도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좀 어떤 약속이나 뭔가를 좀 까먹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보고했는데요. 충분히 자고 깊게 자는 게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만성 피로를 느끼고요. 그러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예, 수면 이외에도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우리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 우울증제, 그 다음에 진정제, 진통제, 그리고 위장약 같은 것들이 우리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건망증이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우리 뇌로 들어가는 혈류를 막아가지고 기억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결핍, 호르몬 불균형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력 감퇴에 많은 원인이 있는데 저도 지금부터 미리 치매 예방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보고 뭐 뇌에 좋은 운동이나 손동작 같은 거 위주로 좀 따라해보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거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뇌도 만약 근육 운동을 하는 것처럼 뇌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소근육을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머리에 도움이 됩니다. 써니님, 운동 외에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이 뇌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네. 저도 캐나다 살고 있으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력 감퇴를 막으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든 독서든 또는 장기나 뭐 체스게임 또는 바둑을 두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뜨개 같은 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뇌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돼요. 뇌를 자극하면 뇌세포의 회로가 넓어지고 두꺼워지고 뇌 용량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박사님, 당연히 영양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하죠.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이 DH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오메가3가 어떤 식품이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고등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오메가3는 다 고등어 이렇게 하시는데 예, 고등어 외에도 연어나 참치, 그 다음에 호두나 아마씨 같은 데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 이외에도 마그네슘은요, 뇌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천연신경안전제라고 불리는 마그네슘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시금치나 아보카도, 아몬드, 검은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도 우리 뇌 활동에 굉장히 좋은데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곡류, 육류, 유제품, 야채나 과일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저도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네. 이제 바쁘고 해가지고 잘 챙겨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양제로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제가 그럴까봐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는 물개 오메가3하고 어드밴스드 메모렉스 그리고 라이온스 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메가3는요, 캐나다의 청정지역, 뉴펀들랜드에 물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물개 오일로 만든 오메가3예요. 우리가 보통 물개 오일을 해고유라고 하는데요. 에스키모인들하고 그린랜드 사람들이 물개 오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적은 것이 이 물개 오일 섭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물개 오메가3가 생선 오메가3랑은 좀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먼저 물개 오일은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생선 기름 같은 경우 산화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물개 오일은 쉽게 산화되지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물개 오일의 지방산은 분자 구조가 인체의 모유와 거의 비슷해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물개 오일에 들어있는 DHA는요, 뇌세포의 성장과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효율적으로 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염증에 좋은 EPA와 함께 DPA가 생선 기름보다 1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뉴리TV 하면서 DHA는 많이 들어봤는데 DPA는 처음 들어봐요. 네. DPA가 그럼 뭐예요? DPA는요, 독거사 펜타에노이에시드라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물개 오일의 DPA는요, 동맥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EPA와 DHA 흡수를 증대시켜줍니다. 그리고 물개 오일은요, 심혈관 질환 개선과 염증 감소, 신경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물개 오메가3는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드밴스 메모렉스인데요. 그 제품 이름 자체에서도 기억력이 네.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네, 완전요. 예, 이 어드밴스 메모렉스는요, 6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먼저 은행 유출물과 바코파는 혈행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배 농축된 영지버섯이 들어있는데요. 중추신경을 완화시키고 불안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때문에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삼과 로디올라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바는 뇌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오, 완전 기억력에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메모렉스는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면이나 불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온스 메인인데요.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산삼만큼 귀하게 여겼던 거고요. 중국에서도 4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했던 이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노루궁뎅이 버섯이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기억력을 강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50대부터 80세 사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은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축적돼서 생기는데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플라그의 축적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병 예방과 기억력 감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기억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건강한 식사와 영양제 챙겨 드시면서 기억력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